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첫 번째는 게덜이에요. 게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고 X를 리턴하죠. 그래서 게덜 is a function with no input argument and X as output. 그죠? 인풋은 없이 X를 output으로 리턴하는 것. 이것을 게덜. 게덜 메소드, 게덜 펑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저 컨스트에서 console.log username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요건 게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no gather, no without gather이에요. 게덜은 펑션 혹은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gather function or 스펠링 틀렸나요? function or method인데 gather 없는 일반적인 형태 오브젝트에서 field property를 불러오는 방식이고 이것을 with gather 형식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getUser 해서 return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getUser 호출한 다음에 이 return 됐죠. 그런 다음에 .name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어쨌거나 뭔가를 호출을 하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지워놓고 실행시켜 볼까요? 일단 주소로 칠해놓고 위에 있는 코드 두 개만 실행시키면 둘 다 똑같이 앨리스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방식보다 밑에 있는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밑에 설명 나와있죠? 레이지니스. 그죠? 레이지니스는 상당히 중요한 코딩 개념입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게덜 겟 유저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하지 않는다면은 유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유저 오브젝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유저 오브젝트의 네임을 가져오는데 겟 유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겟 유저 펑션을 호출하는 시점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앨리스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이 작은 차이 같지만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아무 생각 없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컴퓨터는 1초에도 수백만 건의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만들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는 먼저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건데 이 경우는 필요할 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레이지니스라고 그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 설명을 밑에다 좀 해놨으니까 레이지니스 돼 있죠? 이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또 다른 걸 해서 위에 걸 조금 지워놓고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인데 이번엔 get user 해서 analytics send event return 이죠. 그러니까 get user 펑션을 이용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side effect잖아요. side effect. side effect가 뭔가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return 되는 거, 펑션이 return 하는 value, return 하는 값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side effect입니다. console log가 대표적이죠. 컨솔로 같은 경우는 펑션이 리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이런 사이드 이펙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게덜 메소드죠. 그죠? with gather입니다. with gather.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거. add에서 get x, get y.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get z가 됐습니다. gather of gather이죠. 그러니까 gather of gather.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언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가 밑에 보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get10. get10은 이건 gather입니다. gather.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에 gather의 요 부분과 통일하죠. 요 부분. 그죠? gather의 정의와 통일하잖아요. 그죠? 여기 gather이 input 없이 output이 오는 것이 gather입니다. get10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죠? 다음에 add get10 이 녀석입니다. get10 그리고
매스 랜덤 두 개의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했어요. 요게 여기 들어간 거죠. 그죠? 다음에 요 그러면 뭔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 리턴 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get time plus random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get x 이게 get x가 호출되어서 x가 되고 get y가 호출되어서 y가 되어서 x plus y 이런 식으로 뭔가 답을 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컨솔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값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10.307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시 한번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10.1186 다른 값이 나왔죠. 그죠? 이처럼 리턴되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 실시간으로 값을 결정하는 방식. 그죠? 요런 거는 펑션 형식으로만 가능하지. 절대로 요런 컨스트 미리 만들어 놓는 요 방식 있잖아요. 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요것이 펑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밑에 있는 설명되어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좀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게 좀 보겠습니다. 요것을 그런 빨간색이 또 너무 많죠? 잘라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이 테스트를 이번에 템프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글자가 잘 보이시죠? 그래서 펑션이 가지고 있는 거, laziness와 reusability. 그렇죠? 펑션 내부에 있는 코드는 must be lazy. 게으르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순간에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not executed unless called. toy to be reusable. 그러니까 reusable.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는 must be lazy. 게을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reusability, 재사용성이 있는 코드는 lazy한지는 조금 이따 또다시 예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밀접한 개념이에요. 다음에 implementation flexibility입니다. 펑션의 소비자는 펑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필요가 없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펑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임플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유연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사이드 이펙트도 노릴 수가 있고 그죠? 그러므로 value 그죠? 이전에 봤던 그림을 참조를 하십시오. value보다는 function. function도 value죠. 그러니까 굳이 적자면은 밑에 여기다 적는 게 낫겠군요. 그러니까 value 펑션 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a kind of values. 펑션은 value의 일종입니다. 그죠? value의 일종인데 다른 value들 펑션 more flexible and usable, reusable than other values. 다른 밸류도 어떤 게 있어요? like 뭐 binding, 뭐 let이라든가 const라든가 뭐 array라든가 list라든가 뭐 object라든가 이런 밸류들에 비해서 function이 훨씬 더 flexible하고 reusable하므로 펑션을 중심으로 해서 코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였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대시보 보시기 바랍니다.